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명령문과 let 정유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교재는 116쪽 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명령문 어떨 때 쓰여요? 명령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뭐뭐 해, 뭐뭐 해라 라고 할 때. 그래서, 세게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친구들한테 얘들아 밥 먹어 숙제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명령할 때 세게 말할 때 명령할 때 그리고 우리 친구랑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쌩 하고 달려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구 소매를 당기면서 조심해! 라고 말하죠? 뭐, 뒤에 오토바이가 오니 너 조심할 수 있겠니? 이렇게 길게 말하는 순간 친구는 오토바이에 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조심해! 라고 말할 때. 급한 상황. 이럴 때 우리가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let 정유문이라는 것은 우리 let's go 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자, 같이 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청유라는 말이 우리 제안하거나 권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상황에 쓰이는 이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뜻을 먼저 적어놨어요. 뭐뭐 해, 뭐뭐 해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보는데, 바로 동사원형으로 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문장을 만들 때 항상 주어, 동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뭐 해, 뭐뭐 해라 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때 말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무조건 you예요. 무조건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나 뭐 그들이나 그런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너라는 특정한 대상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you는 생략되는 거죠. 생략. 그래서 동사원형으로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원형으로 바로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 뜻을 세 가지를 적어왔어요. 우리가 요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로 조심해. 뒤에 막 차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조심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런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watch out. 시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또 다른 뜻으로 조심해라는 뜻으로 뭐 밤길 조심해, 집에 갈때 조심해, 차 조심해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 할 때는 be careful. 그러니까 watch out은 지금 예상 가능하고 급한 상황에서 watch out을 쓰고 좀 대비 차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be careful 쓰면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뭐 감기 조심해, 코로나 조심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는 be careful, 뭐 not to catch a cold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 watch 동사. be동사 원형 제일 앞에 쓰였다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음껏 먹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뭐 직역해서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eat 먹으니까 eat 마음껏 먹어 많이 먹어라는 뜻인가 해서 eat a lot이라고 쓰면은 안 돼요.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Help yourself.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생뚱 맞죠? 돕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yourself, 너 자신을 도와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가 help yourself라고 하면 마음껏 먹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티나 잔치 같은 걸 열게 되면 뷔페식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죠. 그래서 너 스스로 너 알아서 많이 먹어라는 뜻으로 너 스스로 도와서 먹어. 라는 뜻으로 help yourself를 써요. 우리나라는 왜 잔치 같은 걸 하면 이렇게 한 상에다가 밥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한 상으로 차려져 버리지만 외국인들은 뷔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이런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 help yourself라는 표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도 보면 help라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 혹시 키우는 친구들은 강아지 이제 훈련시킬 때뭐 앉아, 기다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문으로 많이 쓰죠. 앉아라고 할 때는 sit down.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 앞뒤에 명령문 앞 뒤에 please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it down please나 뭐 please sit down 하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붙이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t down도 sit이라는 동사가 앞에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꼭 동사 원형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해,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봤다면, 이제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라는 표현도 살펴볼게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줘요. 근데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do not을 붙이는데, 우리 do not을 줄이면 무슨 표현, 어떻게 쓸수 있죠? do not을 줄이면 don't라고 쓸수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don't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배울 때 don't도 있었고, 우리 doesn't도 있었고. 그쵸? 근데 doesn't는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우리 doesn't를 부정문으로 사용해서 썼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명령문으로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doesn't는 쓰지 않아요. doesn't는 쓰지 않고 무조건 don't 동사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주어가 you, 앞에 주어가 you가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올 수가 없어. 왜? 상대방은 무조건 you, 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don't 써준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로 된 문장을 들고 왔는데 한번 고쳐보면 가지 마. 그러면 go 하면은 가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don't go 하면은 가지 마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절대 가지 마. 정말 가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해주고 싶을 때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 go라는 동사 앞에 don't 대신에 never을 써주면 됩니다. never go 하면 가지 마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절대 가지 마. never go.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지 마세요라고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 마찬가지로 don't go, please 이런 식으로 please로 붙이면 돼요. 아까 명령문 앞뒤에 please 붙이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on't go, please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노래 가사 기억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아주 옛날 노래인데 친구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명곡이긴 한데, Don't worry, be happy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Don't worry, be happy. 무슨 뜻이에요? Don't가 앞에 나왔으니까 뭐뭐 하지 마라는 뜻이겠네요.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비동사가 우리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be라고 적어줬죠. 그리고 happy, 행복해라고 명령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행복해라 이런 표현. 그래서 노래 가사로 우리 명령문, 부정과 긍정 표현을 같이 함께 할수 있겠죠.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 노래 가사를 우리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let's 표현 살펴볼 건데, 친구한테 뭐 하자, 같이 하자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뭐 하자 라고 말이 하고 싶어.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let's를 붙여주고 동사 원형 써주면 됩니다. 이때 let's apostrophe하고 s 뭔가 줄임말인 것 같죠? 뭐 easy 줄임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의 줄임말이 let us란 뜻이에요. 우리 us가 뭐죠? we, our, us 해서 우리라는 뜻의 목적격이죠. 그래서 이미 let's에 우리라는 표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let's go 하면 우리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뭐뭐 하자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let's 하면은 너랑 내가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이런 뜻이 포함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또 선생님이 문장을 가져왔는데, 교실 청소하자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뭐뭐 하자니까 let's 쓰고, 그 다음에 청소라는 동사 원형 clean, let's clean the classroom 하면 우리 교실 청소 같이 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솔직해지자,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었으니까 let's 써주고, 우리 솔직이라는 형용사는 honest죠. 형용사 앞에 우리 비동사 쓰죠. 그래서 let's be honest 하면 우리 솔직해지자라는 표현이죠. 우리 꼭 동사 원형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let's 쓰고 동사 원형, let's 쓰고 동사 원형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자라는 말을 또 영어로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let's 쓰고 우리 뒤에 동사 원형 쓰고 이 사이에 뭘 적어야 돼요? 뭘 쓰냐? not을 써주면 됩니다. 우리 뭐뭐 하자는 let's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뭐뭐 하지 말자는 let's 플러스 not 플러스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게요. 외출하지 말자라는 표현은 그러면 let's 뭐뭐 하지 말자니까 let's not 적고, 외출하다라는 표현은 go out이라고 할게요. 요즘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외출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let's not go out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지 말자. 오늘 커피를 뭐 이미 두 잔을 마셔버렸어. 한잔더 마시면 잠을 못 자게 생겼어. 그래서 마시지 말자라고 할 때는 let's not 써주고 마시다 동사의 동사 원형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let's not drink coffee. Let's not drink coffee라고 하면 커피 마시지 말자라는 표현. 그래서 let's 뒤에 not 동사 원형, let's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쓰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Let's plus 동사 원형. 우리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하자라는 뜻,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결국에 청유 표현이 되겠는데, 청유 표현을 그 Let's 동사 원형 말고도 여러 가지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선생님이 밑에 적어 왔어요. 보면 Shall we? 동사원형 Why don't we? 동사원형 여기까지 일단 보면 자, share이라는 뒤에 we 나와 있는 거 보이죠? Why don't 다음에 we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우리 let 뒤에 요 apostrophe s가 us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How about 동명사? 우리 동명사 친구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명사 형태는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거죠. 그리고 What about 뒤에 동명사 동사 뒤에 ing 붙이는 거. 그래서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Let's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 쓰면 돼요? 똑같이 바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려면 Shall we play basketball 뒤에 똑같이 after school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why don't we를 활용해서 해보면요. Why don't we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how about, what about으로 바꾸려면 how 또는 what 적고 그 다음에 about 적고 동명사로 적어야 되니까 우리 play를 어떻게? playing으로 바꿔서 그래서 how about playing basketball after school 또는 what about playing after school 이렇게 바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명령 뭐 let's 청유문 살펴봤는데 요거 예문도 전체 다 요 예문까지 컨셉 노트에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쪽 117쪽에 보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두 문제만 들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Let's watch TV together 라는 문장을 how about으로 사용해서 같은 표현으로 바꿔주세요가 문제이네요. Let's watch 우리 TV 함께 같이 보자 라는 뜻이죠. How about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우리 아까 배운 How about 동명사 나와있죠? 자, 그러면 How about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Watch를 Watching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How about watching TV togethe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몇 번 문제냐면 뒤에 1번 문제예요. 뒤에 1번 문제 주디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자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throw 그리고 a surprise party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꿔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열자, 뭐뭐 하자 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뭘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Let's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Let's 그리고
우리 동사 원형. Let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냥 throw 적어주고. Let's throw a surprise party. 그리고 주디를 위해니까 뒤에 for Judy.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how about ing? Let's 뒤에 동사 원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명령문, let 청유문에 대해서 배워봤고, 뒤에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